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 성공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세일즈마스터 노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분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사원 재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사원 재창 준비! 사은, 시, 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 강의는 세븐코어 명단 작성 초대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탑 가족분들 중에서도 울진에 계시는 성공자분이신데요. 장선옥 스타마스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선옥 원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진 탑센터 소속 장선옥 스타마터입니다. 저는 장예란 총장님 산하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맡은 부분은 제 소개를 해야 되지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울진에서 예,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분당, 우리 탑 산하 전체에서 하는 강의는 처음이라 다소 제가 긴장을 좀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명단 작성과 초대 부분입니다. 제가 화면을 잠시 공유를 하고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 시스템이 우리가 애터미의 어떤 성공 방법은 별다른 게 없다. 그냥 성공의 8단계대로 A코어 실천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이게 정답이고 제가 또 여기까지 일을 해봤을 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명단 작성과 네 번째 초청 부분을 맡았는데요.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1번, 2번이 잘 되지 않으면 3번이 잘 되지가 않고요.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은 이제 애터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과 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름 이게 결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명단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근데 이분들은 과연 내가 전쟁터에 나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혹은 정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가? 이겨보고 싶은가? 이런 마음이 과연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뭐죠, 그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이 저녁 시간에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참 많은 사장님들이 저녁 식사를 못 하시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롯이 이제 성공을 위한 이제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자꾸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 이 네트워크는 특히 애터미에 너무나 많은 성공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목소리가 좀안 이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명언 중에 하나이다. 애터미 사업은 휴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제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자들이 이미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공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성공의 8단계는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적인 전개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7코어는 사업 성공을 위한 7가지 필수 반복 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가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시스템 참여를 분당으로 많이 가서 합니다. 근데 분당으로 가는 게 그냥 쭉 가면 3시간 반 거리고요. 휴게소 들러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살짝 노닥노닥 하면서 가면 4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겨울에 이제 분당을 가는 길인데 눈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꽤 많이 푹 쌓였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파트너분들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미 이렇게 눈이 있는 길을 간 자리는 차바퀴 자국이 쫙나 있고 나머지 그 근처에는 이렇게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쫙 밀렸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파트너분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이덕우 단장님께서 그때는 이덕우 단장님이셨거든요. 우리 이덕우 단장님께서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했는데, 나 오늘 밖에 없는 저기 보슬보슬한 저 눈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핸들을 딱 틀어서 그 바퀴가 없는 부분을 갔어요. 갔는데, 그 길이 얼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 길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딱 트는 순간에 미끄러워서 차가 그냥 막, 막 반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이제 엑셀을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막한 바퀴를 핑 돌면서 옆에 가드레일을 쾅 박고 자칫하면 이제 벼랑에 떨어질 위기까지 가서 차 앞범벅 다 깨지고 이제 분당은 가야 되고 센터 시스템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 범퍼 다 깨진 채로 덜렁덜렁 하면서 분당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애터미 시스템도 정말 승복선님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그눈 덮인 날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애터미에서만큼은 승복선가 걸어간 그길 아닌 길은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일하는 곳이 울진이고 저는 울진에서 태어나고 울진에서 자라고 학교에 울진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울진에서 하고 오리지널 이제 울진 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양도 세고 해서 오늘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 경상도 사람 진짜 두 명만 모여서 놀면 자기들은 참 재밌게 노는데 누군가는 막 싸우는 것처럼 이게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데도 오늘 왜저 본부장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막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명단 작성과 초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명단 작성과 준비된 초대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완전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은 아닐 거라는 제가 선판단을 먼저 이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시스템에 몇번 참석을 하고 나름 결단이 되신 분이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우리가 회장님의 필수 시청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장님의 그 강의 중에 명단 작성을 들어보면 이제 그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배님들의 좋은 강의도 너무나도 많고 회장님의 어떤 그런 이제 강의도 있고 해서 저는 오늘 제가 그냥 일해 온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해 온 것이 모두 정답이다, 올바르다, 이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혹시 그 사업하시면서 회장님 강의도 열심히 들어봤어. 스폰서님 강의도 열심히 들어봤어.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조언도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뭔가 나한테 감이 안 잡혀. 이제 그런 분들이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일하는 방식을 들어봤을 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얘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 요령을 보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단을 적을 때 애터미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모두를 적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할 거야 안할 거야 뭐이 사람은 제품 쓸 거야 안쓸 거야 이런 것도 예단하지 말고 적어라. 그리고 이제 그 예단하지 말고 추리지 말고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명단을 다 끄집어서 적어라 하시는데 저도 사업 초기 때 서포서님께 이런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공책에다 다 한번 적어봤어요. 공책에다 정말로 이 핸드폰에 있는 아니 이제 잘 모르니까 하라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요. 거의 저는 한 보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명단을 다 공책에 끄집어 적는데 그러면 뭘 그렇게 적는데 보름 씩이나 걸리나가 아니고요. 적다가 잠들면 그냥 잠들어 버리고 어떤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적고 그래서 그 적는데 그냥 큰 보름 가까이를 걸려서 그걸 다 적었어요. 적고 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는 이제 초기 사업자랑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업자랑 그 어느 직급 내가 지금 현 직급 따라서 이 명단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속 바뀌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다 적었죠. 모조리 싹 다 적어서 그래 긴 세월 동안 많은 페이지를 적었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그 계보도에 있는 지금은 계보도가 이제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계보도에 뭐 이게 그 사람 숫자를 세워도 셀수 있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계보도에 있는 명단을 지금도 만약에 초기 사업자라면 그 명단을 다 계보도 명단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 1번 처음에는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다 적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강의 들은 대로 분류 뭐 지역별 분류 뭐 시댁 따로 친정 따로 뭐 동창회 따로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대로 분류를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시고 사업 진행 어느 정도 될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계보도를 좌우로 해서 다 적었는데 이걸 적어 보니까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저기 뭐죠 때로는 본인들이 탈퇴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미동이 탈퇴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계보도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그 계보도에 이거를 안 적으니까 여기에 저기 뭐야 회색이 떴는데 이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 보니까 아 누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없어졌지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뭐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보도 명단도 반드시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기 저는 또이 명단을 또 시간이 지나면 적게 되더라고요. 좌우에서 계보도 전체 명단을 적고 또 좌우에서 주로 핵심 그러니까 이제 오토 소비자 이상 명단을 따로 또 적어요. 따로 적으면 제가 이 파트너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성 요령은 우리가 흔히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반드시 또 어쩌면 지켜야 될 부분인 것이 요 위에 할 사람 적는 게 아니다 아는 사람 적는다 예단하지 않고 적는다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명단 적는다 요거는 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요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 제가 오늘 날씨가 하도 울진에는 지금 비도 오고 우중충해서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좌우 라인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지인들끼리는 한 라인으로 이렇게 물론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대실적 소실적이 없다. 그냥 요거는 조금 더 작은 라인, 요거는 이쪽은 조금 더 작은 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안 되는 계보도를 얼마 되지 않는 계보도를 놓고 이쪽이 좀잘 나간다 싶으면 그냥 작은 데다 회원가입을 하고 또 이쪽이 잘 나간다 싶으면 저기다 가입을 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저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우측에 가입된 그 사람 지인이 친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좌측이 약해요. 그러면 이두 사람 관계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쪽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할때이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참 난감한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끼리는 한 라인으로 가급적 이제 묶어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멀리 내다보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제가 또 이런 걸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쪽 한쪽에다가
A라는 사람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좌측에다가 이쪽 한쪽에는 또이 친한 관계인 사람을 가입을 했는데, 저기 뭐야, 뭐이 사람도 사업할지도 모르고, 뭐이 사람도 사업할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굳이 내가 이두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이렇게 한 라인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지금 급하니까 안되는 쪽에다 그냥 가입을 해서 하지 뭐. 이렇게도 이제 해봤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꼭한 라인으로 묶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둘이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꼭 나쁜 거 이런 것만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보고 회원가입이든 처음에 맹랑작성 분류하는 부분이든 이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시다가 난 도대체 모르겠어, 막 헷갈려. 이럴 때는 스폰서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이두 사람이 이런 관계인데, 나이 사람 회원가입할 때 우측에다 해야 돼? 좌측에다 해야 돼? 이런 것도 의논을 서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명단 분류를 한 거, 제가 이제 명단을 적으면서 분류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핸드폰에 있는 명단은 처음에 노트에 몇 장에서 진짜 보름 동안 다 적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공책 한 권에 다 적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어떤 제가 또 느꼈냐 그러면, 그 명단 이제 설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쩌면 이 명단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커서 감히 근접할 수 없어서 내가 말을 못 건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노트를 매일매일 보는 거죠. 저는 이게 이 노트를 매일 보는 것도,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명단을 보면서, 저 사람 회원가입이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제품이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랑 사업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계속 이 안에서 있잖아요. 막 끌어올린단 말이죠. 스스로. 이 공책 한 페이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이 눈의 레이저로 이 공책에다 그 사람 이름에다 쏘요. 쏘면, 어느 날, 나는 이 사람한테 전화 한통한적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센터로 발걸음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핸드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있을 뿐이다. 절대로 명단은 그 명단의 명단이 아니다. 공책에 꺼내놓고 수시로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추려서 또 나누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아까 계보도 명단을 했는데, 이 계보도 명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처음에 초기 때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명단을 끄집어내는 그 노트에다가 계보도 명단을 적어요. 이거 진짜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적고, 나의 주 사업자 계보도를 적는데, 저는 이 나의 주 사업자 계보도를 어디다 적냐면요. 우리 에코아 노트, 에코아 다 실천하잖아요. 성공의 8단계대로 에코아만 실천하시지만 우리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에코아는 성공 습관이잖아요. 그냥 성공 습관이다 보니까 이 에코아 노트는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이 주사업자 계보도를 에코아 노트에 적어 보니까 수시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 파트를 관리 잘하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도 설령 못하고 있을지언정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아 노트에 적는데 적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주 사업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본부장이에요. 그러면은 국장이 좌우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장의 좌우 계보도를 또 따로 별도로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명단 분류인데 저희 명단 작성인데 이 부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사업자, 핵심 사업자의 그분의 좌우 계보도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파트너의 좌우를 봐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공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명단 노트에도 적어놓고 에코아 노트에도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명단을 이제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뭐어내파내 파트너 혹은 뭐어 나의 어떤 지인 내지는 고객이 뭐 서울에 있고 대구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갔는데 만약에 그 약속이 펑크가 났어. 그러면 서울까지 4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냥 뒤돌아 오기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만날 사람을 근데 이제 그 순간 약속이 갑자기 펑크가 나고 사람이 이제 살짝 속도 상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기억이 안 이렇게 머리에 감이 안 잡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이 노트 한장딱 펼치면 그래서 저는 이게 명단 노트도 큰거안 쓰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노트 요만한 거 쓰는데 핸드백 안에 맨날 넣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예비 사업자리 브리핑 명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것도 에코 노트에 적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나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제품 하나 안 써도 좋아, 선크림 하나 안 써도 좋아.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내 사업자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도록 하게끔 할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을 이 역시도 이제 에코와 노트에다가 우리 에코 노트에 그 명단 적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들 각자가 그 노트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방법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장님들은 이제 살짝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시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하고 싶어 이러면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일 시스템 초대 명단 하는 건 이건 또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곽지에 떨어져 있고 우리 이제 장기란 총장님이 정기 후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란 총장님이 이제 방문을 해주실 때 후원 방문을 하실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지? 누구를 초대해야지?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제가 이제 핸드폰에도 이제 하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하고 수시로 수시로 그때그때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간 사람 있으면 그냥 다 적고 다 적어서 그 사람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라는 센터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으러 와볼래? 이러고 뭐 아니면 말고 그죠? 그냥 한 번씩 전화해서 툭툭 던져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있고요. 지금 현재 집중해야 할 사업자 명단. 그럼 이제 파트너가 이렇게 쭉쭉쭉쭉 여럿이 있어요. 있으면 물론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한 내 파트너지만 이번 달에는 집중적으로 더 이분한테는 더 집중해야 될 그런 또 사업자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에코노트에 따로 이렇게 다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2030 세미나가 저기 뭐고 본사에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파트너의 딸 아들 내 눈에 젊은 사람 보였다 하면 애누리 없어요. 그 명단을 다 적어요. 다 적어서 초대할 사람 그때 이렇게 또 분석해서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아 노트에 보면 이 명단 작성하는 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코아 노트에 이렇게 합니다. 예비 사업자 리크루팅 명단도 여기다 적고 현재 집중해야 할 사업자 명단도 여기다 적고 주사업자 개보도 명단도 여기다 적고 그래서 이 수시로 보니까 저는 여러모로 이게 도움이 어떤 부분이 좋더라 이까지는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되게 이렇게 적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적죠.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누구 후원하는 날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꼭 이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후원 약속이 꼭 잡히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큰 틀은 정해놓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뭐죠 뭐 맥이 잡혀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대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면 스폰서 시스템이 있고 센터 시스템이 있고 본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초대를 할때 그냥 뭐 우리 센터 한번 가볼래? 이거는 진짜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초대를 할 때는 뭔가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애터미의 비전을 좀 알리고 싶다.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싶다. 나름 이렇게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폰서 시스템에 초대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전에 그것도 이제 꼭꼭이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와 만나게 해줄 때는 최소한 우리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애터미에서 이런 성공을 했고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장인아 총장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이뻐 중국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도 사전에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가 니를 초대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센터로 이제 내가 니를 초대할 텐데, 이런 이제 강의가 열릴 거야. 제품 설명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사업 설명을 할 거야. 이런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초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사 시스템 초대할 때는,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차 타고 최소한 3, 4시간 거리인데, 그럼 내가 오늘 니랑 같이 가는 곳이 공주야, 아니면 뭐 서울이야. 이런 얘기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초대를 하고 싶은 사람에 맞는, 그때그때 어떤, 최소한 기본 전 단계 작업은 좀 해서 초대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초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스폰서 시스템 초대, 센터 시스템 초대, 본사 시스템 초대가 있는데, 이런 일정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애터미를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람을 어디로 초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분들도 그냥 딱 집어서, 그냥 머릿속에 행광등이 바짝 떠오르면서 바로 딱, 저기 초대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닥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아주 온리 플러그인 된 내가 이제 먼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시스템에 도대체 월요일 날에는 뭐가 있고 분당 시스템에는 뭐가 있고 탑산화에 뭐가 있고 본사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깨뚫어야 누군가를 준비된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도대체 있잖아요. 원데이는 몇 시에 시작하고 뭐 서비스 세미나는 몇 시에 시작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분당에서, 저기, 우리 그 분당탑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은 며칠 날에, 무슨 요일 날에, 몇 시에, 어떤 거는 2시, 어떤 거는 3시, 어떤 거는 뭐 아침, 어떤 거는 저녁,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깨뚫고 있어야 이 스폰서한테 버벅버벅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는 하고 싶은데, 맘만 이만큼 붕했어. 근데,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렇게 초대되어 오는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 우리 사업자한테 신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겹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캡처해서 항상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에코아 노트를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코노트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코노트가 네모가 함께 있고 언제나 맘만 먹어서 그착 넘기면 나오고 착 넘기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이 안 되면요 또 무너지고 1번이 안 되면 그 뒤에 하다가도 무너지고 만약에 내가 애터미에서 비전을 제대로 봤다. 나 진짜 여기에서는 진짜 한번 제대로 어떤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5천만 포인트 상한선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만약에 마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이제 1번, 2번, 3번을
이제 하시도록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 5천만 포인트 상한선까지 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는 왜 나만 자꾸 안 되는 것 같지? 다른 사람 나만 안 되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스폰서한테로 넘어가서 스폰서가 안 도와줘서 안 되는 것 같고, 뭐 스폰서에 대한 뭐 어떤 불만도 쌓이고 이제 막 이러는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뭔가가 막히고 잘안 된다면 1번이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나와서 지금 필드에서 열심히 이제 전업 내지는 부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이제 명단 작성이다 보니까, 명단 작성을 만약에 안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제 여기에 만약 계신다면, 나는 과연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맞나를 내 자신한테 퀘션마크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까도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서 나가서 내가 싸울 의향이 있는가, 싸워서 이길 마음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명단 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단 작성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여기서. 이게 안 되면은 뒤에 초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밑천이 떨어지고, 총알이 떨어지고, 싸울 힘도 안 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반드시 하고, 이 명단 작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나만의, 좀 나의 시장에 맞는 그 분류를 이제 계속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터미에서 1번만 딱 되면 있잖아요. 1번이 너무너무 확고하게 딱 되면요, 너무너무 멋있는 게, 이게 그림도 도미노 그림처럼 돼 있잖아요. 그냥 손가락을 하면 탁 튕기면 주르륵 뒤에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내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애터미에서 화려한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오늘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선욱 스타마스터님께서 명단 작성 그리고 초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장선욱 스타마스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정 하나만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오리역에서 탑 연합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좀 이제 크고 또 멋진 강사님들께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실 예정이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다들 모여가지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구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이터미 화이팅 이렇게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다 켜드리겠습니다. 네, 성공구 준비. 야, 하나,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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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석 공주님 감사합니다. 강의상도 들어왔지?